우리 육신은 뭐, 그냥 올가미로 묶을 수도 있고 수갑으로 채울 수도 있고 막 그냥 밧줄로 묶을 수도 있고 그렇지만은 그한 물건은 밧줄로 묶어도 아무리 오냐 네 마음대로 묶어라. 훨훨 자유롭게 다녀. 아무리 고문을 해도 소용없어. 훨훨 자유롭게 자기 할일다 하는 거예요. 참 그거 한번 우리가 깊이 우리 이해해야 돼요. 제일 중요한 게 그겁니다. 그게 우리의 진정한 생명이고 불교의 진정한 생명체라. 그거 하나 제대로 봐가지고 우리 불교는요. 다른 종교는 그런 거 이야기 별로 안 합니다. 우리 불교는 그거 하나 봐가지고 그거 하나 가지고 끊임없이 이렇게 설명을 하고 화엄경처럼 이렇게 많이 표현을 합니다. 하지만은 늘 아쉽고 부족함 뿐이죠. 왜냐? 그 자체는 설명 못한다고 했잖아요. 천만 억급 마라에도 다할수 없다. 그다음도 그렇죠. 어떤 사람이 자를 들고 허공을 잰다. 다른 이는 따라가면서 그 수요를 세워도 허공이 끝난 데를 찾을 수 없듯이 열의 경계도 또한 그와 같도다. 우리 마음 경계는 수백억 광년 저 멀리 순식간에 한 바퀴 돌고 오는 거예요. 그런 능력이 있어. 허공은 뭐 수백억 광년 거리를 이야기해요. 요즘 흔히 천체 망원경이 워낙 발달해가지고 거기에 어떻게 생긴 별이 있더라. 그렇게 하지만은 우리의 그 마음의 그런 능력은 그거하고 비교가 안 되지. 비교가 안 돼요. 이게 우리 사람의 역사가 우리 과학적으로 따져보면 기껏 몇만 년밖에 안 돼요, 사실은. 몇만 년밖에 안 되는데, 지구의 역사가 45억 년, 그리고 뭐좀 이제 지구가 식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식으면서 물이 생기고, 물이 고여서 바다가 되고, 바다가 오래되다 보니까 거기서 뭐, 미생물이 생겨가지고, 그것이 또 이제 육지로 올라와가지고, 육지에도 또 이제 수증기 활동에 의해서 육지도 축축하게 되고 물이 고이기도 하고 막 그런 과정을 통해서 생명체가 생기 시작했어요. 생명체가 생기기 시작했어도 상당한 세월이 지난 뒤에서야 비로소 사람이 생겼어. 잘 아시잖아요. 공룡 시대가 있었잖아요. 그 공룡이 멸망했는데 공룡에게는 안 됐지만은. 공룡이 멸망하면서 상당한 생명체 역사에 변화가 생겨. 변화가 생기면서 사람이 생겼어. 그 우리에게는 아주 좋은 현상이었어, 그게. 그러니까 그런 변화가, 지구상의 그런 변화가 결코 헛된 것만 아니라, 그보다 더 뛰어난 생명체가 이렇게 생겨서 오늘날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한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열애라고 하는 말의 그 진정한 뜻은. 그러면서도 우리가 모시는 뭐 목석으로 만든 등산불까지도 다그 속에 포함되고 역사적인 서가모니도 그 속에 포함되고 법당마다 있는 천만불을 모셔놓은 부처님도 다그 속에 포함되고 그게 이제 어쩌면 모순인 것 같지만은 그게 제대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진정 주인공은 참으로 주인공이라 하는 그 주인공 부처, 그 부처가 진짜 이제 근본 부처이고 주인공 부처인 거죠. 거기서 다 파생된 거예요. 전부 파생된 것입니다. 그것뿐인가? 요즘 컴퓨터 뭐가 만들었어요? 사람 마음이 만들었어. 인공위성 전부 사람 마음이 만들었어. 차 날아다니는 비행기 신기하잖아요. 그큰어그 저기 그 쇠로 만든 물체가 어찌 하늘로 저렇게 뜨는 거? 그참 우리 마음이 만들었어. 그 어떤 것도 우리 마음이 들어서 만들지 아니한 것이 없어. 그러니까 이참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진여자성, 진여불성이라고 하는 것의 그 능력은요. 참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옛날 경전에는 지금까지 발달한 그 어떤 과학 문명을 잘 몰라서 설명을 못했지만은 지금 우리는 그거 다 설명할 수 있잖아요.
아무리 과학 문명이 발달해 가지고 무슨 인공위성이다, 무슨 비행기다, 자동차다, 컴퓨터다, 별별 거 요즘 휴대폰 얼마나 참 기능이 뛰어납니까? 그 전부 우리 사람 마음이 만들었는데 그런 걸 어떻게 만들 줄 알았냐고요. 그러니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참 정말 신기한 존재예요. 신기한 존재. 예. 그뿐만 아니라 이거 설명하기로 하면 뭐 끝도 없습니다. 인간의 감정이라든지 어떤 뭐 철학적인 문제라든지 문학적인 거라든지 예술이라든지 분야 분야마다 전부 우리 마음이 들어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거 하나 낱낱이 설명하기로 하면은 팔만대장경은 여러 수만 번 있어도 부족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열애 출연품이 여기 세 권이거든요. 세 권, 50권, 51권, 52권까지인데 좀 유익하게 받는 대로 좀 자세히 읽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오늘 공부 어디서부터 할 차례죠? 몇 페이지? 54페이지 제2치지주부터. 예, 맞습니까? 예. 이건 이제 치지주의 법이라, 치지라고 하는 것은 다스릴 치자, 땅지자니까 땅을 다지는 거예요. 발심, 앞에 발심주잖아요. 발심해서 마음을 냈어.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뭔가 수행을 쌓아 올라가려면 건물을 질 때 땅을 다져야 하잖아요. 요즘 저 높은 몇십 층 아파트 올리려면요, 땅을 뭐 한 몇 층을 파요. 몇 층을 파가지고 거기서부터 다져. 저기 서울에 123층짜리 그 롯데 건물 그거 지은 과정이 그 인터넷 안에 다 나와 있거든요. 하는데 뭐 땅을 엄청 깊이 파가지고 거기다가 그 큰 철제를 여러 수십 개를 박았어요. 수백 개를 박아가지고 땅도 굳은 데다가 거기다 철제를 수백 개를 박아가지고 땅을 아주 견고하게 해서 그래 놓으니까 그 높은 건물이 올라가는 거예요. 높은 건물도 다 그렇게 지었습니다. 이게 치지란 말이 말하자면은 지하 토목공사야. 우리가 정말 훌륭한 성하모니 부처님 같은 그런 그 위대한 인격자가 되기까지는 그런 그 기본적인 그런 그 마음 다스리는, 마음 땅을 제대로 다스리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 이런 뜻입니다. 자, 제2치지주 보살은 응당 발 기 여시심호대, 응당 이와 같은 마음을 발기해야 된다. 이렇게 돼 시방일체 모든 중생들을 어떤 마음을 일으키냐, 시방에 있는 모든 중생들, 내 가족뿐만이 아니고 우리 동네에 있는 사람뿐만이 아니고 한국 사람들뿐만이 아니고 시방에 있는 모든 사람들, 저 아프리카에 사는 사람, 뭐 북극에 사는 사람, 남극에 사는 사람 할 것 없이 그 모든 중생들을 원컨대 다 하여금 열애의 가르침을 순종하게 할지니. 아, 이거 얼마나 좋아요. 참,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좀 따랐으면 좀 좋겠습니까? 참 필요한 거죠. 그건 고사하고 우리 집 가족이나 좀 부처님 앞에 왔으면, 부처님 앞에 왔으면, 절에 가지 마라 소리나 좀 안 했으면은. 그 뭐 등등 그런 그 차별상을 이야기하기로 하면 끝도 없죠. 대이익, 그래 가르쳐가지고 이익하게 하고 크게 자비롭게 크게 의협비 여기는 마음, 그리고 이익하는 마음, 대비의 마음, 또 안락하게 하는 마음, 그런 것입니다. 또 안주하게 하는 마음, 편안히 머물게 하는 마음, 또 연민히 여기는 마음, 사람들을 연민히 여기는 마음, 그리고 섭수심, 잘 포섭해서 받아들이는 마음.
그 이제 열의 가르침을 따르게 되면은 사람들을 이익하게 해야 되겠다, 크게 의협비 여겨야 되겠다, 안락하게 해야 되겠다, 편안히 머물도록 해야 되겠다, 또 연민이 여겨야 되겠다, 잘 섭수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생기게 돼요. 그리고 중생을 수호, 중생을 수호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 그것이 궁극에 가서는 동기심, 이게 중요한 거죠. 자기와 같이 생각하는 마음. 정말 자기 아끼듯이 남을 아끼면 끝이죠. 뭐 자기 위하듯이 남을 위하면은 다합니다. 그 속에 다 들어 있어요. 사실은 자기 몸 따뜻하게 하듯이 남 몸도 따뜻하게 하고, 자기 배 부르게 하듯이 남도 배 부르게 하고, 자기 좋은 거 누리듯이 남도 좋은 거 누리게 하고. 동기심 제일 중요한 말이죠. 그리고 사심, 스승으로 생각하는 마음. 그다음에 도사심. 이건 이제 역시 인도하는 뜻으로서 도사, 부처님을 삼계 대도사 할 때 이렇게 써요. 이 자를 써요. 크게 우리를 인도하는 스승. 그러한 마음을 그러한 마음들이다. 이러한 마음을 일으키는데 발기 여시 응당 발기 여시심 호대하는 이와 같은 마음이라고 한 말이 바로 여기에 소개된 이런 마음들입니다. 그 다음에 승진 승법이라 보다 더 수수한 법으로 나아간다 하는 뜻인데, 이주 여시 승묘심에 이와 같은 마음을 이와 같이 승묘한 수승하고 미묘한 마음에 이미 머무른다면 그 말이요. 다음에는 뭘 해야 되느냐, 영송섭 구다문하며 그랬습니다. 다음에는 송습하게 해. 좋은 구절 있으면 외워. 그리고 다문을 구해. 외우고 알아도 천수경만 외우고 있을 뿐만 아니라 화엄경도 공부하고 금강경도 공부하고 법화경도 공부하고 그중에서 화엄경 하나에 꽂히면 돼요. 사실은 그래. 화엄경을 다문이라고 하는 것이 많이 듣는 거. 여러분들 뭐 수십 년 동안 절에 다니면서 법문 듣고 경전 배우고. 그래 요즘요 경전을 제대로 공부하면은 그리로 와요. 신도님들이 그리로 와. 그냥 참 수준이 높아가지고 뭐 늘 듣는 소리는 이미 졸업한 지 오래입니다. 그래서 정말 부처님의 순수한 가르침, 이런 경전을 가지고 포교를 해야 돼요. 송습, 외우고 익히고 또 다문을 구하는 거예요. 많이 듣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며 그 다음에 상락적정 정사유하고 항상 즐겁게 적정을 고요하게 정사유하고, 우리가 이제 뭐 책을 이렇게 대할 때는 또 책 대하는 것이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아니할 때는 고요한 마음 상태를 가지고 모든 것들을 바르게 생각할 줄 아는 그런 그 능력이 필요해요. 어디 치우치거나 편애파거나 하는 것은 어떤 사건도 제대로 모를 뿐만 아니라 어떤 사물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합니다. 그래 제가 저기 화엄경을 강의하려고 준비를 하려면은 맨날 며칠 한 최소한도 일주일 전부터 마음을 여기다 둬요. 항상 책상 앞에다 이걸 두고 얼른 머리에 안 들어도 늘 읽습니다. 읽고 그렇게 해서 마음을 여기다가 이제 집중을 해요. 그게 적정 정사유라. 그걸 항상 즐겨 해야 돼. 친근 일체 선지식하며 일체 선지식을 친근하며 그랬습니다. 선지식도 내가 늘 말씀드리지만 화엄경이 선지식이라 화엄경보다 더 훌륭한 선지식은 없습니다. 일체 선지식을 친히 가까이 하며 바른 화열 이 추광하고 그랬습니다. 말을 할 때는 아주 그 화 제일 좋은 글자가 화자야. 인간관계에 있어서 제일 그 다도 하는데도 이 화자가 들어가요. 조화, 평화, 이 화자는 많은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기쁠 열자. 화목하다 할 때도 이 화자를 쓰고, 화합이라고 할 때도 이 화자 쓰고, 또 친화라고 할 때도 이 화자를 쓰고, 그 말을 우리가 할 때 그런 그 화열한, 화목하고 기쁜 그런 어떤 그 마음 상태, 그런 그 자세, 그런 말씨, 그런 말씨를 써야 돼요. 이 추강이나 추강을 떠난다 했는데, 추강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거칠고, 모질고, 사납고, 이러한 말을 써서는 안 되죠. 불자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또 보살이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 그 다음에 친한 사이에 또는 가족 사이에, 아는 사람 사이에, 그런 말, 정말 말 참 중요하거든요. 그런 발언에 화열해서, 추강을 거치고 사나운 말을 떠나고, 필언에 지시하여 무소외하며, 참 중요한 말입니다. 은필, 말할 때는 반드시 지시 시간을 알아야 돼. 야, 내가 저 사람인데 그 용돈을 좀 타야 되는데, 또는 여행 간다는 말을 꺼내야 되는데, 타이밍을 언제쯤 잡아야 이게 될까? 연구 많이 하시죠, 여러분들. 그 타이밍 잘못 잡으면요, 완전히 사달라가지고, 뭐, 여행은 무슨 지금 같은 시대에 무슨 여행이냐, 용돈은 무슨 용돈이냐고, 그 매달 주는 돈 어쩌고 그거 또 달라고 하느냐고. 근데 시간을 잘 알면, 알아서 하면요, 아주 쉽습니다. 그건 뭐 여러분들이 경험이 많으시니까 제가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죠. 은필 지시라. 어떻게 부처님 경계에서 이런 말까지 해놨는지 내가 참. 말할 때는 반드시 시간을 알아서, 그렇게 하면은, 모든 것이 다 어려움이 없이 잘 돌아간다. 무소외. 두려울 바가 없다. 걱정할 거 없다. 이 말이에요. 무소외라고 하는 것은. 그 말이 성사가 되기까지 아무 문제가 없다. 요달의 여법행하고 뜻을, 이치를 잘 알아가 요달해가지고서 여법히 행하고, 이치를 잘 알아야 돼. 요달의. 의자가 참 중요한 글자입니다. 이 동양에서는요, 뭐 을이라고 하는 것도 되고 진리라고 하는 뜻도 되고, 참 좋은 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법하게 행하고, 원리 우미 신부동이로다. 우음이 어리석고 미혹함을 멀리 떠나서 마음이 움직이지 않도다. 그래요. 불교는 지혜의 가르침 아닙니까? 어쨌든 사람들로 하여금 지혜롭게 하자고 하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이라. 지혜의 반대말은 뭐 우미라, 우미하다. 아주 우미한 중생, 우미한 인간 그러잖아요. 지혜롭지 못한 것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참 우미하기는 꼭 이때, 사람 기분 나빠 있을 때, 와서 그런 소리 한다고. 그런 경우 많잖아요. 그게 다 우미해서 그런 거예요. 원리 우미 신부동이로다. 그렇다고 또 당신 기분 좋을 때가 언제요 하고 또 이래 묻지 말고. 그런 사람이 있어 또. 기분 좋을 때 잘 살펴서 하라고 해놓으니까 당신 기분 좋을 때가 언제요 이러고 있는 거야. 우미 플러스 우미야, 그거야. 원리 우미 신부동이라. 우미함을 원리해서 마음에 움직이지 아니하였다. 시지주의 총결이라. 그 마음 땅을 잘 다스리는, 마음 땅 다스리는 거 아주 잘 설명했네요. 이게 뭐 그 불법에서 뭐 55위 점차를 올라가는 것은 뭐 어찌됐든지 저도 모르지만은, 그게 그 사실에 대해서는 우리가 모른다 손치더라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이게 전부 적용이 다 되는 그런 말씀이네요. 차시 초학 보리행이니, 이것이 이렇게 마음가짐을 가지는 것이 초학자들의 보리행이다. 깨달음의 행이다. 초학자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다. 능행 차행 진불자라. 능이 이러한 행을 행하는 사람이 참다운 불자다. 그렇죠. 이게 이제 마음 처음에 냈어요. 발심주. 그 다음에 이제
그 마음을 잘 다져가는 두 번째 단계라. 그러니까 요쯤 할 줄 알아야 그 사람이 좀 진실한 불자, 좀 현명한 불자, 그런 말입니다. 아금 슬피 소응행하노니 내가 지금 능히 이 행을 행하는 사람이 진실한 불자다 하는 이러한 것을 설해서 응당히 행하노니 여시 불자 근하기여다. 이와 같은 불자가 응당히 부지런히 배울지어다. 그렇죠. 우리는 끊임없이 배우고 익히고 또 들어서 아는 거라 하더라도 또 듣고 똑같은 말이라도 어제 내가 생각해 본 거하고 오늘 생각해 본 거하고 또 다릅니다. 어제 들었던 거하고 오늘 들었던 거하고 또 다릅니다. 그 다음에 제3 수행주라. 세 번째 10주 가운데 세 번째 주가 수행주예요. 수행주의 법이라. 제3 보살 수행주는 당이 불교 근 관찰이니 마땅히 불교를 의지해서 부지런히 관찰할지니. 관찰을 저 밑에다 쓰이기도 하고 여기다 해석해도 돼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의지해서 부지런히 관찰하라. 그 말입니다. 불교를 의지해서 부지런히 관찰하라. 관찰. 제법 무상 고급 공과. 무엇을 관찰하는 거 아니, 관찰하는 종류가 여기 나왔어요. 이게 이제 근본 불교. 또 초기 불교, 기본적으로 불법을 이해하는 데는 아주 깊은 뜻은 아니지만은 이러한 것이 마음에 준비가 일단 돼야 됩니다. 제법은 무상하다. 제법은 무상하다. 그래 가끔 내가 그 옛날에 해인사에서 상관 보러 다니면서 어느 비구니 사찰 내가 못된 짓 많이 했어요. 비구니 사찰 뭐 하여튼 절에 무슨 중요한 일이 있어서 그 부목들에게 시켜가지고 장작나무 좋은 걸 잘라가가지고 쭉 이렇게 한 5명인가 6명이 지고 가는 것을 붙들었어요. 그때 상감이라고 하면 뭐 일본 순사보다도 더 무서웠으니까 그러고 촥 세우라고 그랬지. 딱 세워갖고 세우라고 해가지고 지고 큰 절로 가자 그랬어요. 큰 절로 가자. 그 암자에 그 약수암이라고 하는 그 약수암 스님들에게 내가 아주 밉보였어요. 그래 그 후로 거기서 얼마 안 됐는데 큰 절로 가자 하니까 이 사람들이 안 가는 거야. 그래갖고 얼른 어떤 사람이 뛰어나가가지고 약수암 감원 스님들 막 노스님들 불러가지고 내 인데 와서 막 나도 이제 내 혼자만 아니고 상감이 매치 됐어. 한 서너시 됐는데. 그래, 해인사, 그런 과정을 거쳐서 해인사 방구 들어가지고 해인사에서 공부했다, 이 말이야. 그래, 아무튼 그래가지고 가자 하니까 그 이제 스님들 불러와가지고, 비구니 스님들 불러와가지고 이제 그렇게 하면 이제 저 스님이 말 들을 거라고 했는데 내가 그때 20대 초반에 20대 뭐 21살인가 한번 그쯤 됐을 거야. 그것도 안 됐구나. 20살인가 21살인가 막 방부 들려고 했을 때니까. 그래가지고 내가 저 작댕이를 하나 들고는 사정없이 그것을 지게를 참 무너뜨려 버렸지. 탁탁 그냥 다 무너뜨려 버렸지. 그랬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비구니 스님들이 나를 미워했겠어요. 그래가지고 전부 이제 적어가지고 그냥 서류로 이제 보고를 이제 하고 이제 그랬는데 아무튼 그런 시절에 삼선암 이제 금선암이 있고 약수암이 있고 삼선암이 있고 했는데 그 삼선암에 거기 이제 지나가다가 어떤 어린 그 사미가 초등학교 2학년인가 머리 깎고 먹물어 입고 이제 다니는 거야 그 밑에 이제. 그래 이제 대개 이제 옛날에는 비구니 스님들이 어려서 출가한 스님들이 많아요. 그래갖고 절에서 다 키우고 학교도 절에서 보내고 막 그렇게 했는데 그래 이제 초등학생 뭐 1, 2학년쯤 되니까 고무줄 놀이 하는 걸 배워가지고 기껏 놀이가 그거니까 그때는
그래, 열심히 이제 절에서 고무줄 놀이를 한다. 근데 관광객이 지나가다가 가만 보니까 스님은 스님인데 어리고, 어린 아이가 같고, 그리고 고무줄 놀이도 딱 하는 게 초등학교 1, 2학년쯤 되고, 이거. 그래, 가만히 쳐다보다가, 야, 너 그거 어째서 중이 됐노? 이래 물었어요. 그러니까 쳐다도 보지 않고 인생이 무상했어요. 쳐다도 안 보고 인생이 무상했어요. 뭐 볼 거 있나 고무줄 하기 바쁜데. 이게 무상이 그거야. 기본적으로 그거 알아야 돼. 그게 아주 유명한 이야기가 돼가지고, 그 스님 요즘 공부하러 와. 지금도 공부하러 와. 내가 그런 이야기 들었다 하니까 자기는 기억 안 나는데, 아, 기억날 택이 없지. 저도 이제 고무줄 놀이하고 바쁘면서 그냥 아주 큰 법문을 했죠. 인생 무상이라고. 제법이 무상이다 말이야. 인생뿐만 아니고 모든 것이 다 무상하다. 그리고 고, 인생은 괴로운 것이다. 그리고 궁극에 공하다, 텅 비었다. 그런 시간의 쓰나미는 한번 쓸고 가면은 아무것도 없다. 지난 일은 아무것도 없다. 인생사는 말할 것도 없는 큰 세월의 쓰나미고, 죽음의 쓰나미고, 시간의 쓰나미야. 공이야. 다 쓸고 가버리잖아요. 그런 이치. 예. 그런 이치. 그 다음에, 무유아인 이랬어요. 무아 무인 이 뜻입니다. 따지고 보면 유자는 별 의미가 없고, 아라고 하는 것이 실체가 없다. 인은 남이에요. 남이라고 하는 것도 실체가 없다. 그리고 무동작, 동작도 없다. 동정은 이론이라, 하나의 근본자리라. 고요하든지 움직이든지. 왕복이 무죄나 동정은 이론이라, 그런 말, 그 환경, 유명한 말이죠. 동작도 없음. 그런 이치. 그러니까 여기 뭐예요? 무상, 고, 공, 무아, 무인, 무동작. 여섯 가지가 벌써 소개됐습니다. 이게 초기 교리예요. 근본 불교, 초기 불교에서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그래, 일체 제법 불가락, 일체 제법이 하나도 즐거울 것이 없다. 그건 고하고 같은 뜻이죠. 그리고, 무여 명자. 명자와 같은 것도 없다. 우리가 별별 명자를 붙여서, 별별 이름을 붙여서 표시를 하고 말을 하고 뭐 부르고 하지만은 명자 같은 게 없어. 스님 하면 어디 스님이라고 하는 말하고 같나? 스님이. 예. 안 같잖아. 세상에 영 듣기보다 다르네. 이런 거 많죠. 전부 그래요. 사실 따지고 보면 듣기보다 다 달라. 명자란 듣기 아니요. 사실은. 명자와 같을 리 없음과, 무처소와, 처소가 없음과, 이것도 다 그 속에 포함돼요. 그 다음에 무소분별 무진실, 분별할 바도 없고 진실함도 없는 것을 관찰할지니, 저 밑에 저 위에 있는 관찰. 이런 것들을 일단 기본적으로 관찰해야 돼. 잘 알고 있어야 돼요. 무상하다는 거 알아야 되고, 인생은 괴로운 것이라는 것도 알아야 되고, 끝내 공하다는 것도 알아야 되고, 무아, 무인, 무동작, 이것도 다 알아야 되고, 여기서 소개한 이 몇 가지 법을 다 잘 알아야 돼. 여시, 관찰, 명, 보살이라. 이와 같은 사실을 잘 깊이 관찰해서 아는 사람을 이름하여 보살이라 한다. 수행지에서 그런 것이 마음에 딱 이렇게 이제 기본적으로 깔려 있어야 돼요. 그 무상하다는 거 모르고는 사실 공부 제대로 안 돼요. 돼도 건성이야. 해도 건성이라고. 이와 같이 관하는 사람이, 관찰하는 사람이 이름이 보살이다. 승진 승법이라, 보다 더 높은 법으로 승진한다. 올라간다. 다음에는 하여금 중생계를 관찰하고, 이 관찰도 중생계를 관찰하고, 그리고는 법계도 부지런히 또한 권해서 부지런히 권해 관찰하기를 권하고, 중생계 법계 그 다음에 세계 차별도 관찰하고, 그래서
나머지가 없게 한다. 세계 차별까지도 낱낱이 관찰해서 다 알아야 된다. 이 뜻입니다. 그리고 그 세계 차별이라고 하는 거기에서 함응, 근 관찰하며 그런 한 것들을 다 응당히 부지런히 관찰하며 시방세계 그리고 허공에 시방세계와 그리고 허공에 소유, 지수, 화풍 땅의 성질 이 세상이 구성되어 있는 세상 구성하고 있는 요소죠.